유럽 세계의 발전과 크리스트교 문화라고 되어 있네요. 중세 서유럽의 형성, 비잔티움 제국 볼게요. 게르만 서유럽의 봉건사회 볼게요. 게르만족이 이동을 했대. 농경지를 찾아서 남하했다라는 거 보니까 윗동네에 살았나 보죠. 게르만족은 유럽 북부의 발트해 한번 볼게요. 발트해 그 연안에서 목축과 수렵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목축하고 수렵을 하게 되면은 좀덜 평평한 데 있어도 되고 좀덜 따뜻해도 되잖아, 그지? 근데 농경을 하게 되면 따뜻한 데 와야죠. 4세기 말에 훈족이 더 센가 보지? 게르만족보다? 이 훈족의 압박으로 로마 영토로 대규모 이동하게 된대요,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서로마 제국 곳곳에 왕국을 건설했대요.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 때문에 중세 서유럽이 형성됩니다. 프랑크 왕국 볼게요. 게르만족의 여러 왕국 중에서 가장 크대요. 성장 배경, 짧은 이동 거리.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로 개종합니다. 로마교의 지지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했나 보죠. 로마교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개종해가지고 카롤루스 대제 볼게요. 영토를 확장했고요. 유럽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어요. 학문과 교육을 발전시키고요.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게르만족의 전통과 로마 제국의 문화랑 크리스트교가 합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서유럽 문화의 기틀 아니야, 그지? 걔네들은 이걸 믿잖아. 이것도 좋아하지, 이것도 좋아하지, 그지? 분열 볼게요. 카를로스 대제가 사후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왕국으로 분열되고요. 서프랑크 프랑스, 중프랑크 이탈리아, 동프랑크 독일의 기원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국경선의 틀이 이때 갖춰진 거랑 마찬가지로 카를로스 대제 한번 800년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대요. 교황이 황제를 시켜주는 거네, 한마디로. 그지? 교황이 더 끝발이 좋네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였대요, 카를로스 대제 때.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네. 봉건제의 성립. 노르만족이 이제 침입해요. 생명, 재산 수호를 위한 노력 중에 기사계급이 만들어졌대요. 추종관계. 주군과 봉신이 토지를 매개로 쌍무적 계약 관계를 형성했어요. 봉신은 자신의 영토에서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예요. 주군이 뭐더센 놈인가 보네. 주군 한번 해볼게요. 봉신은 힘 있는 기사에게 의탁한 낮은 지위의 기사래요. 이건 낮은 지위의 기사래요. 얘는 힘 있는 기사. 낮은 지위의 기사예요. 주군은 기사들을 봉신으로 삼은 높은 지위의 기사가 주군이에요. 장엄 볼게요. 자급자족의 농촌 공동체예요. 영주가 지배하고요. 영주의 성이 있고요. 교회 촌락 경작지로 구성된대요. 영주의 성, 교회 촌락 경작지로 돼요. 영주는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까 저기 있던 애인가 보죠. 농로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장원을 지배한 기사가 영주예요. 농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결혼이 가능하고요. 자유로운 이사는 불가능해요. 영주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부역에 일 시키면 일해야 되는 거네. 노예긴 한데, 그죠? 결혼도 할수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딜 못 가, 그죠? 농로는 영주에게 예속된 농민을 농로라고 그러는데 노예할 때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인두세, 혼인세, 시설 이용료를 납부했대요.
인두세, 혼인세, 혼인을 하려고 해도 돈 내야 되고, 영주의 성 안에는 영주의 성이 있고, 여기는 뭐 재분소 같은 거 누가 운영하는 거겠어? 성주가 성주 거겠지, 거의, 그지? 뭐 대장간 있고 그러면. 뭐두당 내는 게 인두세일 테고, 혼인하려고 해도 돈 내야 되고, 시설 이용료도 납부해야 되고, 일 시키면 일도 해야 되고. 중세 서유럽의 문화 볼게요. 그리스도교가 확산됐어요. 성직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겠죠. 클린이 수도원 중심의 교회 개혁 운동이 성공합니다. 수도사들은 기도, 고전을 연구하고 노동 속에서 청빈한 생활을 했대요. 그죠? 클린이 수도원. 교회의 지위가 강화됐어요. 교황과 황제가 대립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카노사의 굴욕이 있어요. 교황권이 강화됩니다. 카노사의 굴욕 볼까?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황제 하인리히 4세랑 황제인 하인리히 4세랑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대립했는데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요. 교황이 훨씬 끝발이 좋네요. 하인리히 4세가 교황이 있는 카노사상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교황이 이겼네요. 그죠? 교황이 이겼네요. 교황권이 강합니다. 그리스도교 중심의 문화, 수도원 학교 중심의 교육이다. 신학 중시했고요. 신학 대전이 조성됐어요. 신학 대전.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에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 원리로 정리했어요. 신앙하고 이성을 조화시켰어요. 신앙이면 신앙이지, 뭐또 이성까지 이게 조화를 시킨 게 신학 대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이 발달했대요. 기사도 문학이 유행했어요. 기사도 문학은 기사들의 영웅담, 사랑, 그게 기사도 문학이에요. 아서왕 이야기, 롤랑의 노래 등이 있어요. 자료 2번 잠깐 먼저 볼게요. 쾰른대 성당, 밀라노 대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고딕 양식은 고딕 양식이에요. 고딕 양식. 종교적 경건함을 표현했어요. 노깨소트는 뾰족탑, 첨탑이에요. 첨탑 이런 것들. 첨탑은 신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신앙심을 반영한 거고, 채색 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신의 은총을 담은 빛이 이게 교회 창문이나 천정에 있으면 요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교회 안에 비칠 거 아니냐, 맑은 거보다는 좀 재미날 거 아니냐, 그지? 한 거래요. 이게 고딕 양식이야, 이거 두 가지가. 알았지? 고딕 양식 얘기라고. 한번 만화 한번 읽어보고 고등국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보자. 이게 자꾸 눈에 익지 않은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낯설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게르만에 여기가 발터해네요. 그 노르웨이 있는데 여기가 발터해요. 여러분 여기 스웨덴 핀란드 있는데 발터해 연안. 발트해 연안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게르만의 여러 부족은 원래 로마 국경선 너머의 발트해 연안에서 원시적인 수준의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 사냥을 했는데 농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부 부족은 로마의 국경을 넘어 살기도 했대요. 여기에서 로마가 여기니까, 그지? 맞아? 이탈리아가 여기니까. 여기가 다 로마 땅이었잖아, 그지? 얘네가 농사 짓려고 점점 내려온 거야. 여기 뭐 굳이 춥잖아, 여기는. 점점 내려온 거야.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4세기 후반 아시아 민족이 훈족이에요. 아시아 민족이 훈족이에요. 훈족이 여기를 그죠?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흑해연 안에 게르만족을 공격하자. 흑해는 어디예요? 여기가 흑해죠. 여기가 흑해죠. 얘네가 여기까지 흑해연 안이니까 얘네가 여기 이탈리아가 다 먹었었을 거 아니야. 로마가. 그지? 오니까 일로 밀려온 거예요. 이에 놀란 게르만족이 로마의 국경을 넘어서 대이동을 했대요. 서로마 제국의 영토에 들어온 게르만족은 요자까지 온 거예요. 서유럽에 정착을 했어요. 서고트, 동고트, 반달, 프랑크 왕국 등이 이때 건설됐대요. 그래서 유럽 중세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게르만족들이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훈족에게 놀라서 쫓겨나 가지고 온 건데, 그죠? 그래서 아까 게르만족의 이동까지 봤어요. 발트해도 봤고요. 그죠? 아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됐다라고 우리 책에 써 있잖아요. 얘네가 로마 제국 곳곳에 왕국을 건설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했어요. 고대목사. 더 이상의 황제는 없다. 오도아키르. 서로마 제국은 군인들이 황제를 죽이고 다른 황제를 세우는 등 사회가 매우 혼란했대요. 서로마 제국이.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도 힘들어서 이민족으로 구성된 용병을 고용해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야 됐대요. 용병을 고용해서 서로마 제국은. 이런 상황에서 게르만 출신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뮬루스 아우구스 툴루스를 쫓아내고 왕이 됐대. 아, 용병 대장이었구나, 이 사람이. 그죠? 아무튼 이탈리아의 왕이 됐대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예요? 서로마 제국이 사라지게 됐대요. 여기에서는 애들 거라서 이탈리아라고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돼 있어? 나라 이름이 서 프랑크, 중 프랑크, 동 프랑크 근데 이탈리아지 중 프랑크가 맞아? 맞아? 이때 이탈리아라고 부르지는 않았어, 그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프랑크가 되겠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프랑크 왕국. 아까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 보이죠? 그거 한번 볼게요. 게르만족은 서로마 제국의 옛 영토에 수많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는데, 특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 정통 카톨릭을 믿는 로마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래요. 그죠? 삼위일체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정통 카톨릭이 아니었어요. 정통 카톨릭을 안 믿고 사이비를 믿었어요. 그러나 프랑크의 왕이었던 클로비스는 우연한 기회에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대요. 어느 날 전투에 나와서는 클로비스에게 아내 크로틸드가 자신의 종교인 카톨릭으로 개종하라고 하자, 만약 당신의 신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면 카톨릭으로 개종하겠소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적을 압도적으로 무찌를 수 있었고 약속대로 전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대요. 덕분에 프랑크 왕국은 로마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대요. 다른 게르만족의 나라들과 달리 오랫동안 서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대요. 누가? 클로비스라고 했어요. 클로비스. 아까 우리 책에 나왔던 거예요.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로 개종했다. 그래서 지지를 획득했다. 지금 이 대목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카를루스. 그죠? 카를루스 대제인가 보다. 클로비스가 세운
메로빙거 왕조는 왕자들 사이의 내분으로 왕권이 극도로 약해지고 대신 귀족들의 권한이 강해졌대요. 이때 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왕가를 위해 일하는 궁제직을 차지했는데, 궁제는 점차 왕가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의 일까지 맡게 되었어요. 732년 트루와 푸아티에서 이슬람군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프랑크국의 궁제는 카롤루스 마르텔이었어요. 궁제라고 했지? 궁제가 뭐라고 그랬어? 왕가를 위해 일한다라고 그랬지? 그죠? 궁제가 왕가를 돕는 일도 하고 정치 군사 일까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는 이 전투에서 북아프리카를 돌아 이베리아 반도를 파죽지세로 거슬러 오던 이슬람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킨 인물로 평가받았대요. 카롤루스 마르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연 사람은 카롤링거 왕조의 카롤루스 대제였어요. 그는 오늘날 서유럽 대부분의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고,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어요. 유럽 각지의 우수한 학자를 불러들여 궁정학교를 열었어요. 학문과 문화예술을 발전시켰대요. 교황 레오 3세는 그동안 교황청에서 보관해오던 서로마 제국의 관을 카롤로스에게 씌워줬대요. 카롤루스를 로마 교회를 보호하던 옛 서로마 제국의 후계자로 정식으로 인정해 준 거래요. 인정을 받은다 그러니까. 유럽 각지에 사는 카롤루스의 후손들. 카롤루스 대제는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 베네룩스 3국,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이르는 넓은 땅을 정복했대요. 여기 다 정복. 카를로스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으로 살아요, 아직까지. 카를로스를 표현하고 있대요. 라틴어 카를로스는 프랑스어로는 샤를, 독일어로는 카를, 영어로는 찰스래요. 이거 다 들었던 거잖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높은 귀족들, 뭐, 다 무슨 저런 말들이 들어가잖아. 다 카를로스의 후손들이래요. 자, 아까 노르만족이 나왔었죠?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후에 프랑크 왕국은 동서 중세 나라로 갈라졌대요. 그죠? 노르만족, 이슬람 세력의 침입이 계속됐대요. 마자르족도 침입을 했대요. 게르만족 계통으로 스칸디나비아에 거주하고 있던 노르만족이 대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가 스칸디나비아죠. 그죠? 맞아? 여기에 있던 애들이 있는 거예요. 노르만족이 대이동을 시작한 거예요. 바이킹. 뛰어난 항해술을 이용해 유럽의 해안 지방과 강에 인접한 내륙 지방을 정복해 나라를 세웠대요. 프랑스 서북 지방의 노르망디 공급, 잉글랜드의 노르만 왕조, 지중해 지역의 나폴리 왕국과 시실리아 왕국, 러시아의 기원을 이루는 노브고로트 공국, 키예프 공국,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모두 다 뭐예요? 게르만족이 아니라 얘네는 노르만족이라는 거야, 노르만족. 그죠? 아까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노르만족이 침입을 하니까 자기네 지키려고 기사 계급이 형성된 거래요. 걔네가 자꾸 바이킹 모자 쓰고 계속 쳐들어오니까요. 그죠? 마자르족. 헝가리인의 조상이래요. 마자르족은 아시아 지역에서 헝가리 대평원으로 이동한 후에 주변 지역을 거침없이 약탈했대요. 레이펠트 절투에서 동프랑크의 오토울스의
가 마자르족을 크게 격파할 때까지 100년 동안 유럽을 공포했던 도가니로 몰아넣었대요. 그래서 마자르족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동해 왔어요. 자, 이거는 우리 책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것도 봤고. 외우는 일도 남았고요. 그 전에 우선 한번 볼까요? 아까 그 프랑크 왕국 볼게요. 아까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라고 그랬잖아. 동쪽에 있잖아. 동쪽에, 독일이 동쪽에 있잖아요. 프랑스가 이거보단 서쪽이죠. 그죠? 여기가 구두,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탈리아, 중프랑크가 되겠어요. 중프랑크. 맞죠? 그 다음에,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풍조. 오늘날 저기가 어디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저 지도로 보면 여기 어디가 지금 훈족이라고 돼 있는 거야? 카자흐스탄이. 요 지도로 여기 보면 훈족, 오랫동안 알타이 산맥 아래 살다가 지도자 아틸라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했대요. 이들의 서진, 서쪽으로 진격한 것은 게르만족이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훈족의 이동은.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훈족이 동부 유럽을 공격해오자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이에요. 동고트, 서고트 이러잖아요.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이 대규모로 유럽 내부로 내륙으로 이동했대요. 이를 계기로 수많은 게르만족이 부족별로 이동을 했대요. 그걸 따라서 서르마 제국 곳곳에 정착하여 랑고바르드 왕국, 반달, 프랑크 왕국, 반달 왕국, 프랑크 왕국. 서고트족이 왔어. 서고트, 동고트, 여기 얘기했던 랑고바르드 왕국. 그죠? 그 정도 보자. 좀 낯설다. 낯설어, 낯설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 돼 있죠? 서로마 제국이에요. 여기 서로마 제국. 어? 서로마 제국. 으로 얘네가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게르만족이 이거를 다 먹은 거잖아 서로마 제국을.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도 동로마 제국이에요. 이쪽은 저기 어디야? 터키 있는데죠? 터키. 그쵸? 터키가 아닌가? 그리스. 저쪽에 아무튼 카를로스 대제 업적 볼게요. 카를로스 대제 이렇게 생겼어. 카를로스 대제는 모국어만 고집하지 않고 외국어를 배우는데도 힘써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대요.
그런 문법을 배우기에 피사에 있는, 피사의 사탑 그거야? 부제사인 베드로의 강의에 출석하였으며 수사학, 논리학, 특히 천문학을 배우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인 영국 출신의 엘킨을 개인 교사로 채용하기도 했대요. 공부 이렇게 하기 좋아하는데, 그죠? 프랑크 왕국은 카를로스 대제 때 전성기예요. 그는 옛 서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어요. 아까 빨갛게 보이던 그 땅들 다. 그리스도교 보급에 힘썼어요.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어요. 또한 아헨에 궁정학교도 세웠어요. 그리스 문화와 고전을 번역하는 등 카를로스 르네상스를 일으켰어요. 이로써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가 융합된 거예요. 카를로스 대제 때 알았죠? 그래서 서유럽 문화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고등 볼까요?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족. 본래는 발트의 연안에서 살면서 농경, 목축, 수렵을 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경지를 찾아 남하했어요. 로마 제국과 접하게 되었고, 그죠? 이들 중은 일부는 로마 영내로 들어와 농민이나 용병이 되었대요. 게르만족은 4세기 후반에 훈족이 서진해가지고, 그죠? 이동하게 돼요. 로마 제국이 약화됐으니까 이동을 할수 있는 거지, 그지? 남의 땅으로. 자, 영양. 서고트 왕국, 반달 왕국, 프랑크 왕국 등 게르만족 여러 왕국이 등장하였다.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건 아까 그거 봤지, 만화 봤잖아, 그지? 만화 봤잖아, 오도아케르. 용병대장, 서로마제 머금, 그지? 서고트 반달 프랑크. 서고트 반달 프랑크. 요 정도는 봐야 돼. 알았지? 프랑스. 반달은 클로비스예요. 메로베우스 왕조를 열었어요. 일찍이 아타나시우스파 크리스트교로 개종했대요. 정통이 아니고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이걸 그러는 거야? 로마교회의 지지를 얻고 로마인과 융합하여 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었어. 자, 카를로스 마르텔 볼게요. 투르 푸아티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합니다.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합니다. 아까 카를로스 마르텔 뭐였다고? 이 사람 궁제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지? 왕가를 돕는 일을 하는, 그지? 그런 뭐라 그랬어? 얘는 카를로스 마르텔은. 피핀. 카를로스 왕조를 열었어요.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했어요. 교황령의 시초래요. 읽어보면, 발음도 힘들어. 랑고바르드를 공격했어요. 얻은 라벤나 지역이래요. 아까 나왔잖아요. 랑고바르드 지역이에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황에게 기증했어요. 카를로스 대제는 옛 서로마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어요.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식도 했죠.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그랬어요. 궁정학교도 열고요. 수도원의 고전 연구도 하고요. 로마, 크리스트교, 게르만
요런 것들을 합해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수납, 서유럽 문화권 형성에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베르뎅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하고 이것의 기원이 됐대요. 아까 무슨 조약이 먼저 나왔어? 베르뎅 조약이 이 점선이지. 이게 오히려 지금 요 국경이네, 베르뎅 조약이. 그지? 그리고 메르센 조약도 거의 비슷하네, 그거랑. 그지? 국경이. 맞아요. 아무튼 뭐, 이런 조약까지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노르만족은 9세기 말부터 유럽 해안 내륙에 진출했죠. 여러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랬어.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노브고르드 공국, 키예프, 시실리아 왕국 이런 거가 있어.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거주했던 노르만족은 바이킹으로 불렸어요. 뛰어난 항해 소리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럽 애들은 다 게르만족, 노르만족이네 결론은. 그죠? 이두 가지 종족 소개시켜주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일단 정리를 하면 게르만족이 이동했다. 그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그죠? 프랑크 왕국이 그나마 제일 셌다. 여기 프랑크 왕국이 그지? 제일 셌다라는 거야. 프랑크 왕국이 성장하게 된 거는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로 개종했기 때문이다. 요게 중요한 거지. 카를로스 대제 때는 영토가 제일 넓었죠. 그죠? 크리스트교도 전파하고 학문과 교육도 발전시켰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뭐세개다 유럽에 이것도 전파하고 학문과 교육도 해가지고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거 그냥 쓸줄 알아야 돼. 이거 다 주관식으로 쭉. 쫙두 줄을 써내릴 줄 알아야 돼. 분열, 카를로스 대제 후에, 그죠? 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 무슨 조약 같은 거두 개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죠? 이렇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눠졌다.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그지? 봉건제다. 노르만족이 침입을 하니까, 그지? 기사계급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는데, 주군과 봉신이 토지. 토지를 매개로. 얘가 토지. 야, 얘다 땅. 그지? 땅을 주는 거야. 그지? 땅을 주는 거야.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내가 계약이라는 건 뭐야? 지켜도 언제든지 깰 수가 있는 거지, 한 명이. 그지? 맞죠? 동양의 봉건제랑 이 서양의 봉건제는 틀려요. 봉신은 자신의 영토에서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자기가 왕이랑 마찬가지야. 자기가 뭐 세금도 징수한다며, 그지? 봉신이랑 주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장원은 뭐야? 뭐 영주의 성이 가운데 있는 거야. 영주가, 그죠? 지배를 하겠죠. 주군과 봉신이 있고 영주라는 단어가 나왔고 농노라는 단어가 이거 뭐야? 왕도 있고요. 그 밑에 제후가 있고요. 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얘네들은 다 뭐야? 영주도 되는 거예요. 영주도 되는 거예요. 얘도 이게 있잖아. 이런 게 있잖아. 각각. 그지? 성이 있는 거잖아.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얘네가 다 영주가 될수 있는 주종관계는 국왕과 제후, 기사 사이에 여러 겹으로 맺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대요. 이들은 영주예요. 이들은 다 영주예요. 장원을 매개로 이런 이걸 다 장원이라고 그러지. 장원. 응? 이 얘네가 관리하는 성이 가운데 있고 관리하는 장원을 매개로 농노랑 지배
지배를 하잖아. 농노를 지배하잖아. 예속 관계를 맺고 있대요. 속한 거예요. 중건 봉건 사회는 정치적 주종제,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를 바탕을 하고 있대요. 주군과 봉신은 의무 수행을 전제로 맺어진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주군은 봉신한테 봉토를 줘요. 땅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쫄따구인 봉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봉신은 충성해야 돼요.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를 해야 돼요. 그죠? 군인도 그지? 달라 그러면 주고 그지? 해야 돼요. 한편 봉신은 영주로서 장원을 다스렸어요. 장원은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단이에요. 뭐라고?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단이야. 다른 장원하고는 뭐 이렇게 무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거기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야.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대부분 영주에게 예속된 농노였어. 이게 안 통하는 거야. 뭐가 안 통해? 야, 여기에 와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와서 대장간 열고 뭐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지. 절대 안 통하는 거지. 맞지? 자급자족을 해야 돼. 싸게 판다고 될 그런 게 아니야. 여긴 다 영주 마음대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통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노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 결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노예 같죠? 세금 납부하는 건 따로 봐요. 노예가 뭐야? 이사 못 가고 부역만 하지, 그지?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크리스토교, 이건 다 외워야 돼. 기사도 문학, 그죠? 아서왕 이야기랑 놀랑이. 잘 나오네. 이것만 더 읽어볼까? 위기 상황에서 생겨난 봉건제요. 이슬람 세력. 이슬람인가요? 노르만족, 마자르족이 사방에서 침략해 오는 상황에서 서유럽 세계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프랑크 왕국의 분열 이후 강력한 국가가 없어 외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대요. 게다가 빈번히 발생하는 흉년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위기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무력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약한 사람들은 그 대가로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끼리 주종관계를 맺어요. 보호해주는 사람은 주군,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봉신. 많아 보니까 쏙쏙 이해가 되네. 내가 다 봐가질 테다. 불입건과 쌍무계약의 특징인 주종관계 볼게요. 주종관계가 가진 특징은 불입건과 쌍무계약이래요. 불입건은 아무리 주군이라 해도 봉신이 자신의 영지에서 재판을 하거나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세금 거둬 아무튼 그 땅에서는 그지 터치를 못하네, 그지? 쌍무계약은 주군과 봉신, 즉 어느 한쪽이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야. 일단 계약을 한 이상 주군과 봉신은 동등하게 자신의 의무를 하면 돼요. 영지를 내리겠어. 그럼 충성을 하는 거야? 충성 안 하려면 영지 줘야 되나? 그런가 보네. 영지를 받았으면 어쩌면 내 거 아니잖아. 다시 뱉어내야지.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